이번에 볼 거는 2.12, 그죠? 2.12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while과 for.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while 문장은 뒤에 여기에는 boolean expression이 와요. boolean expression. 이게 뭔지는 말씀을 여러 번 했었죠.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리턴하는 표현식이에요. true가 나오거나 혹은 false가 나오거나. true이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고 true가 아니고 false일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true나 false 값을 리턴하는 것을 우리가 boolean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지금까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을까요? console log 하나 해볼까요? console log 1 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true부터 해놓죠. true면은 console log 1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true 다음에 한번 console log 하고 다시 true를 보고 또 console log 하고 true console log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히 반복해서 console log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false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alse가 되면은 무한히 아니고 전혀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ue와 false를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잖아요. 멈춰 버려요.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다가 true를 적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조건식을 주는 거예요. true란 값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식을 주어서 그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let i equal 3. 그래서 i가 3보다 0보다 크다, 3보다 작을 동안, 3보다 작을 동안만 console log i를 해라.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 i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제로로 하고 이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주죠. 이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이것을 또 바꿔꾸로 해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console log i 하고 난 다음에 i를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죠. 지금 i는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console log 하고 난 다음에 다시 while로 돌아왔을 때는 i는 1이 되어 있겠죠. 그죠? 1은 여전히 3보다 작죠. 따라서 이것은 tru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true 값을 리턴하니까 또다시 실행하게 되고 또 돌고 돌고 나중에 i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3보다 작지가 않죠. 얘가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잖아요. 그죠?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이거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은 0, 1, 2 이렇게 세 개가 출력되고 있죠. 여기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true라고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끝없이. 끝없이 0에서부터 무한히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무한히 나오게 되면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죠. 그리고 컴퓨터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가 바로 true라는 걸 넣지 말고 true와 true 값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true 값을 리턴할 수 있는 포뮬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걸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formula 공식이에요. which return 그죠? which returns true value or false value. true 그냥 or false 할게요.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게 될 어떤 공식, 그것이 boolean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boolean expression이 들어간다는 거죠. i가 3보다 작은 동안 혹은 이걸 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가 0보다 큰 동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0보다 큰 동안에 이것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에서 처음에 3이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서 2가 바뀌게 되겠죠? 2로 된 다음에 또 2가 0보다 크나요? true잖아요. true면은 나오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로 바뀌게 되겠죠? 1이 0보다 큰가요? 그러면 또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0보다 큰가요? 이거는 false 값을 false가 리턴되잖아요.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우고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3, 2, 1 0은 시행되지 않았죠. 그죠? 요게 기본적인 루프입니다. 요런 루프를 또 while 말고 for를 썼어도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을 요걸 그대로 for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for 그 다음에 이번에 let i 그걸 3 돼 있잖아요. 요걸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그리고 요걸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죠. 요걸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while 문장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던 것들이 몽땅 다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 2, 1이 됩니다. 그렇죠? for 문장과 while 문장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자, 이것이 0이고 우리 처음부터 봤을 때 0이고 얘가 우리 처음에 뭐였나요? 3이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0, 1, 2가 나오죠. 그죠? 이 경우에는 요걸 생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략하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벌써 빨간불이 떴죠? 이게 동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요걸 빼더라도 동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반드시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이나 다른 교재에 보면은 요걸 어떻게 빼고 요걸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지 그걸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거나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요 부분을 여기 적혀놓고 있죠? 요걸 begin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요것을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condition. 요 용어들을 잘 살아, 이렇게 요거 지금 익혀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나요? 요런 부분은 step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ste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body.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머나 다른 사람들이 begin이 어떻고 condition이 어떻고 step이 어떻고 body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아하 요걸 요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begin은 여기구나. condition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스텝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거는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